안녕하세요, 이상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드저니의 새로운 기능 옴니 레퍼런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니 레퍼런스란 캐릭터의 얼굴은 물론 포즈, 동작, 의상, 소품 등 레퍼런스된 이미지의 모든 것을 참조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듣기만 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저니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크리에이트를 클릭합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서 이미지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미지 프롬프트 스타일 레퍼런스 옴니 레퍼런스 이세 개의 항목이 표시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참고하고 싶은 이미지를 옴니 레퍼런스로 드래그해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슬라이더를 클릭하면 옴니 스트렝스, 즉 옴니의 강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1부터 시작해서 최대 100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가 이제 높으면 이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최저값으로 해놓으면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600 정도를 보통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해놓으면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 다음 프롬프트 입력창에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저는 한 여성이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누군가를 보고 밝게 웃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비율은 2대 3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은 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니 레퍼런스는 버전 7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신경 써서 이제 작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값은 0에서부터 1000까지 설정을 할수 있는데 저는 통상적으로 300 정도를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이 값이 의미하는 것은 그 미드저니 AI가 얼마나 예술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것인지를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창의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값이 낮을수록 프롬프트에 충실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더 이상 변경할 것이 없다면 엔터키를 누르거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된 원본 이미지의 얼굴과 거의 비슷한 얼굴을 가진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할 캐릭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여주인공의 지브리 버전입니다. 우선 방금 전에 만든 이미지의 프롬프트와 설정을 재활용하기 위해 사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 이미지의 프롬프트와 설정된 파라미터가 프롬프트 창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AR, 요거는 이제 비율, 그 다음에 OW는 옴니 레퍼런스 웨이트입니다. 옴니 레퍼런스의 가중치를 이제 값이 600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타일라이즈는 스타일라이제이션의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여서 설정에 들어가서 이걸 설정하지 않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옴니 레퍼런스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롬프트만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헤어에 대한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조한 이미지에 그 헤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지브리 스타일로 해야 되니까 프롬프트에 이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엔터키를 누르거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잘 반영이 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네요. 같은 방법으로 복장, 직업, 환경 등을 다양하게 적용해 봤는데 캐릭터의 얼굴이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의 의상이나 액세서리, 소품 등을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조할 이미지를 옴니 레퍼런스로 드래그합니다. 옴니 레퍼런스에서 강도를 조정합니다. 저는
600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합니다. 엔터키를 누르거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참조했던 이미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프롬프트에 참조할 의상, 액세서리, 소품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을 클릭하고 프롬프트를 변경합니다. 이미지에 있는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샌들, 모자, 선글라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다 이제 열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거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자, 지정한 대로 의상, 샌들, 그 다음에 선글라스, 백 이런 것들은 다 설정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어떤 특정 인물의 이제 캐릭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고민을 해본 결과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다시 사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의상이나 물품에 대한 이미지는 옴니 레퍼런스에 하지 않고 이미지 프롬프트, 즉 이미지 레퍼런스에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지우고 다시 방금 전에 이제 추가한 거는 여기 이제 목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롬프트로 이제 추가를 해놓고 그다음에 옴니 레퍼런스에는 캐릭터의 얼굴이 있는 이미지를 드래그해 추가합니다. 프롬프트는 그대로 놔두고 이미지 레퍼런스와 관련된 파라미터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픈을 두개 추가하고 IW를 입력합니다. IW는 이미지 웨이트, 즉 이미지 가중치의 약자입니다. 값을 0.5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0.5 정도가 이제 보통 중립적인 값인데요. 이미지 프롬프트에 참조했던 이미지를 절반 정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프롬프트의 내용을 절반 정도 반영을 해서 이미지를 완성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생성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릭터의 얼굴은 물론 의상, 액세서리도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사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옴니 레퍼런스만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대로 두고 지브리 스타일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니까 캐릭터가 제대로 잘 반영이 되는지 확인하기 힘드니까 선글라스는 이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키를 누르거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생성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릭터의 얼굴은 물론 의상, 액세서리도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캐릭터의 포즈나 동작을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캐릭터는 애니메이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참조할 이미지를 이미지 프롬프트로 추가를 해줍니다. 프롬프트는 이 동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요. 프롬프트 마지막에다가 하이픈 두개 누르고 IW 이미지 웨이트죠. 0.5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 캐릭터의 포즈나 동작이 잘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킬빌 주인공의 동작을 따라하는 이미지였습니다. 멋지게 잘 나온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작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사진을 이제 첨부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지브리 스타일로 해달라니까 이제 이런 멋진 장면이 이제 나온 거죠. 지금까지 미드저니의 새로운 옴니 레퍼런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옴니 레퍼런스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이미지 레퍼런스와 함께 사용하면 캐릭터의 얼굴은 물론 원하는 의상, 액세서리, 포즈 등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